진짜 들으면 조금 죽겠네요. 귀신에 씌인 것처럼 막 비명 지르고 웃고 울고. 이게 많이 울리네. 이게 울린다고요? 그냥 소리 난 때야. 어디서 들려요? 그 소리는? 제가 들었을 때는 요 벽 쪽에서. 벽? 네. 뭐 있어요? 이거는 그냥 벽이 그냥 코골도 내벽인데요. 이거는 거기다가 합하는 게 그렇게 나면 다 울려요? 네. 방 전체적으로 다 울려요. 그 소리가 언제부터 그렇다니까? 소리가 3개월 전에. 뭔 소리? 그 사람은 무슨 소리가 듣다가는 처음에는 이게 다 TV 소리인 줄 알았어요. 막 귀신에 씌인 것처럼 막 비명 지르고 웃고 울고. 근데 이게 며칠씩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웃음소리 똑같은 울음소리. 얼마 동안이요? 한 시간 반 정도. 꼭대기층부터 해가지고 1층까지 같은 라인에 제가 싹 다 돌아왔었거든요. 많은 분들이 이 소리 때문에 본인들도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. 얼마나 자주 나요? 그럼 예를 하죠. 여기서 2년이에요. 이게 많이 울리네. 이게 울린다고요? 그냥 소리 난 때. 따라서 얼마나 간다. 이게 의사 모시기 귀한데 기계 소리일 수도 있다. 이래갖고 환풍기를 전부 다 끄대요. 소리 때문에? 아무래도 안 없어. 아, 그래요? 이 소리는 귀신 소리로 연출되어 있는 어떤 기록 매체에서 재생에서 발생된 스피커를 통해서 발화된 소리라고 판단합니다. 귀신 소리라고 청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다 그 가로 형태의 횡선들이 이렇게 쭉 동일한 패턴으로 표출이 되고 있죠. 지금 이 횡선이 없어진다는 거는 재생 플레이어가 딱 꺼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유산 소리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틀어대는 귀신의 집에서 나는 그런 소리. 예상을 했는데 지금 뭐 방송국에서 온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런가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. 저 좀 당황스럽네요. 소리 나시면은 네네네 주세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Three weeks later. 끝에
오시고 나고는 지금까지 소리가 단 한 번도 안 났어요. 너무 편하게 자주 꿀잔잠자 매일 밤마다. 그러면 안 돼. 앞으로 미용짓 하지 않겠다고요.